같이 한번 살아볼 만한 분이다. 거지하고 또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쪽에 그 당신은 그 일반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본 바란 것이 세상에서 건다리로 살길 바랐던 겁니다. 건다리 세운 거지. 아메리카노 두 사람, 나는 에스프레소 더블. 아니 죽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럼 털 자체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사회고 국가인데 군대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럼 거짓말합니다. 어르신을 부르시는 많은 호칭 중에 80세 뉴페이스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지. 하도 자꾸 뭐 대답해. 세상에 80에 늙은 노베 뉴페이스도 있나. 그래 뭐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렇다더라. 80에 황금기다라고 하지. 건달 최연국 할배가 서울에 떴다.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 최연국 할배. 숱한 방송사가 졸라도 꿈쩍도 않으시더니 뉴스타파 목격자의 요청에 경남 양산에서 서울까지 직접 오셨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도 아니요. 하도 잘 돌아다니니까. 여행 노동자라고 별명이 붙일 말이 없어서 여행 노동자라고. 여행을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80평생 첫 방송 출연 환영합니다. 이렇게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전국 어디든 달려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오신 최연국 할배. 81살 연세에도 얼마나 빠르신지 쫓아가기 벅찹니다. 지하철 이용하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는 아직은 지하철이 빨라요. 길 맥히고 모처럼 서울 오면요 길이 얼마나 택시 타면 화가 나는지 너무 맥혀요. 걸음이 너무 빠르세요. 좀 걸음이 빨라요. 쫓아다니기 힘들어요. 미안해요. 정말 잘못된 걸음이 빨랐어요. 다리는 짧은데도 키 큰 사람보다 더 빠르게 걸었으니까. 지하철에 올라 젊은이 앞에 딱 버텨서시는 할배. 아이쿠, 이러면 젊은이들 앉아있기 민망하죠. 아니, 운동삼아 서있을래. 예, 운동삼아 서있을래. 아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운동삼아 서있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저쪽으로 안 가고. 너무 앉아왔으니까 좀 서 있어야지. 자리를 양보해도 굳이 사양하고 끝까지 서서 가시는 할배. 눈을 부라리고 호통을 쳐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여느 어르신들과는 좀 다르시죠?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한다고 호통 치시는 분들 있죠. 아, 나도 좀 가리키는 뜻은 뭐 충분히 알겠는데 그거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기왕 사람들이 너무 무렴치하게 뻔뻔하게 앉아있는 꼴도 안 좋지만 강요하는 예의는 그거는 아주 나이 먹은 쪽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나 아주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울 마음부터 먼저 생기니까. 터프한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최연국 할배. 차를 한 잔 쏘신다더니 어머, 다방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으로 가시네요. 커피 석자. 뭔 커피 하시는? 아메리카노 두 사람, 나는 에스프레소 더블. 어머나 어머나, 에스프레소 더블. 마시는 스타일에도 축적된 노하우가 엿보입니다. 오세요.
아, 에스프레소를 드세요? 예. 그러니까 좀 성미가 지랄 맞은 게 드러나지요. 애 때부터 상당히 젊을 때부터 이거 블랙으로 먹었어요. 에스프레소란 말 알기 전에도 블랙으로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가 이렇게 너무 시원, 묽고 시원하게 먹잖아. 그래도 이게 진해요. 이게. 차게 드실 때는 원샷! 화끈하십니다. 가방이 편하세요? 이런 커피 전문점이 편하세요? 나는 단연 커피 전문점이 편해요. 왜요? 뭐라 그럴까? 커피 맛이 제일 먼저고. 가방 같은 데 가면 편안하지 않으세요? 안 편해. 요새 말로 어르신이 좀 쿨하세요. 아, 좋게 봐주니까 그렇지. 좋게 봐주니까. 갔어요. 커피를 자신 할배가 급히 자리를 뜹니다. 오늘 이곳에서 강연이 있다는데요. 열렬하게 맞이하는 젊은이들. 친할아버지도 이만큼 반가울까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위대한 어르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위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내가 그럴싸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나를 원수질락하거나 아니면 모욕하는 말이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위대하다는 소리는 개똥 같은 새끼 개 같은 수작하네 하는 말 완전히 그 말이거든. 인간은 위대할 수가 없어요. 위대할 수가 없어요. 지배해 먹으려고 그런 말을 다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예. 혹시 어떤 저희 공동 직원이 선생님의 치아가 불편해 보이신다고 예, 예.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지 불편하시다면 혹시 뭐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으신지 여쭤보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런데 내 동상생들부터 이놈의 이빨 넣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이빨을 두고 한번 넣어주려고 거기 다 참 나는 재수 없거든. 야 이 자식아 그만 먹으라고 빠졌는데 내가 또 그걸 해넣어서 또 먹어? 안 먹어. 불편하고 말지. 이빨 한 번도 안 해넣었기 때문에 자연히 불편해서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먹었는데 이빨 있어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그럼 갔지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불편해야 내가 정신 차린다는 심보는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늘 지 좋은 대로만 간다. 인간은 지 좋은 대로 가는 거 끝도 한도 없어요. 지 좋은 대로 하고 지 진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거하고는 별개거든. 인간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왕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못된 짓 한 것이 지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 지 좋은 대로 자꾸 하면 되는가요? 조금은 불편해야지가 좀 생각을 하지. 소소한 이야기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최연국 할배.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젊은이들이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도 속다 보니까 속는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용기를 못 내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속는데 아주 전문 속는데 쩔어 있는 겁니다. 김치처럼 젓갈처럼 완전히 썩는데 우리가 길이 들어있는 거니까 쉽게 남 그저 가볍게 욕하는 정도도 다 썩은 표현입니다. 민중이 각성하는 거는 나는 정치가들이 마음 바꾼 거다 천배 만배 쉽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중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정말 신부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민중 각성 쉽게 일어나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만 정통하게 좀 내다보면 쉽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쩔어가지고 선생 저희가 쩔었고 목사 저희가 쩔었고 신부 저희가 쩔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쉽게 보수니 진보니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각성을 방해놓고 있다는 것. 변하죠, 변화. 곰삭은 지혜가 저절로 우러나는 팔순할배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젊은이들이 친할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며 따르는 이유겠죠? 나도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이 거꾸로 젊은이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 머리를 좀 많이 맑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들었고요. 우리 타분하거나 뭐 이런 기존의 어떤 더 찌들대로 찌들어 있던 다른 어르신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할배가 배낭에서 뭔가 꺼내시네요. 젊은이들에게 주려고 양산에서부터 메고 온 선물, 술입니다. 진짜 동학군이 포도 생산에도 성공하고 포도 주에도 성공하고 드디어 꼬냑에까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 가지고 맨날 소주니까 꼬냑이야. 그러나 포도주 소주야. 이거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거밖에 없는. 조금씩 먹어, 조금씩. 너무 급하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라진 줄 알았던 진짜 어른이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꼬냑이니까 진짜 작게 먹고 천천히 먹어요. 개운중학교와 효암고등학교를 아우르는 효암학원. 반갑습니다. 이 학교에는 신입생들이 청소부로 알고 있는 할배가 한 분 계시다는데요. 허름한 옷을 입고 휴지를 줍고 화단을 가꾸는 바로 이분. 이 학교 이사장 최현국 할배입니다. 깔끔한 건물과 운동장, 아름다운 꽃이 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 할배가 지난 27년 동안 가꾼 거라네요. 돈 들여서 하지 않고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쁘게 된 게 그냥 배치나 이렇게 되고 나무 뭐 이런 게 다 어느 조각 전문가한테 한 게 아니고 그 내가 우물우물한 것들이니까. 꽃이나 나무보다 할배가 더 정성 들여 돌보는 게 있죠. 바로 아이들입니다. 밥 먹나? 네. 종 쳤다. 안에 들어가. 뭔가 몰라쳤어. 그냥 좀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 잘해주세요. 어떻게 잘해줘? 네. 지나가다가 좀 툭툭 장난도 쳐주시고. 선생님들과도 친구처럼 농담을 하며 어울리는 할배입니다.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옷차림이 좀 이상해 갖고 이쪽에 그 다니시는 그 일반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보니까는 남주에 뭔가 이사장님이시더라고. 처음에 모르셨어요? 네, 몰랐죠. 차 없고요. 네. 신발도 최고가 신발이 한 2만 원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치시는 옷들도 그러시고 우리 뭐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 따라서 좀 프리한 그런 옷도 입고 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진짜. 학교 건물 뒤쪽 당직실에 붙어 있는 이 어두침침한 공간이 이사장님 숙소라는데요. 해괴계 경비실보다 초라한 골방입니다. 내 자는 데야, 내 숙소야. 숙소요? 그래. 내 숙소라고 그랬잖아. 왜? 아니,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좋잖아. 멀쩡하게 좋은데 왜? 아, 이게 좋은 숙소야. 간편하고. 며칠에 한 번씩 소주 한번 해도 되고. 매일 소주 할 필요 없잖아. 앉으소. 네. 앉으소. 이 골방에서 3년간 아니. 살았다는 할배. 왜 굳이 불편하게 사실까요? 아, 불편해.
나는 용안에서 잔 적이 거진 없어. 어쨌든 학교에서 잤어, 오면. 이사장 집 만들고 그러다 보면 뇌물 들고 오고 그렇게 돼. 아니, 보통 사립학교 이사장 하기 좋잖아요. 집을 만들지. 예, 거의 뭐. 싫어, 그러고. 왜 싫으세요? 좋은 일 하는 채 하고 집 편리한게 싫어서 그래. 좋은 채 하는 게 내가 많은 기거든. 좋은 일 하는 채 하는 게. 그거 안 망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나도 안 불편해. 많아도 뭐 여기서 자고 여기서. 심지어 여기서 약간 끓여 먹기도 하고. 아, 산만인도 내려오시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같이 자. 이사장이 사는 곳은 골방이지만 아이들 도서관만큼은 최고로 꾸몄다는데요. 이 학교 자랑거리 온돌 도서관입니다. 아이들이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하게 책을 읽네요. 중고등학교 합쳐 장서가 4만 5천여 권. 이 도서관에는 교육에 대한 할배의 남다른 소신이 담겨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중학교 도서관도 여기도 그렇고. 당연히 학교는 건물보다도 공부하는 방보다도 도서관만 있으면 저거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할 줄 알게 하려고 그 지가 알아서 배운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놓치죠. 주의식 교육의 습관이 돼가지고 하문이 하문이 어떤 습관 그건 완전히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거죠. 스스로 배우는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도 마찬가지.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수님께서 이 세상 하시면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난 그런 말을 교육 철학을 말로 쓰는 것부터 나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모든 교육 철학과 교육학은 집권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아서 된 의용 학문의 성질이 실제 역사상에 강합니다. 권력이 미치는 한에서 그들이 원하는 쪽에서 전달이 되고 전파되지 그들이 원치 않는 사실과 철학은 전파되지도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처음부터 국가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야.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 그 조직을 위하려고 인간이 살지 않아. 이건 자명한 얘기인데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교육 철학이란 말을 내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 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어딜 가든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려 논다는 것인데요.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어울려 춤을 추고 에서도 함께 놀이를 하고 더불어 춤을 춥니다. 어떻게 하면 발랄하게 살고 사람이 서로를 정말 존중할 줄 알고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난 그 뭐 교육 철학이고 어려운 소리 하는 것부터가 정말 더러운 수작이라고 봅니다. 단순 소박한 겁니다. 함께 살기. 함께 사는 건 그게 얼마나 즐거운가를 그게 바로 생명이 갖는 기적 같은 그 힘인데 그게. 그것도 발랄하게 못 느끼게 하는데 무슨 가르치고 뭐 배우고 할 거 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은 안 된 것 같지만 나는 그런 뜻에서 교육 철학 그런가 없을 뿐더러 잊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육 철학이란 말에 발끈하시는 할배.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 쓴 맛이 사는 맛이라고 새겨놓았네요. 쓴 맛이 사는 맛이에요? 그렇죠. 안 써봐. 사는 맛은 뭐라고 하려니? 날라리 분다가 뭐. 쓴득에 생각도 하고 쓴득에
좀 괴롭긴 하고 아프긴 해도 그 덕에 좀 사람이라는 게 깊어지잖아. 쓴 맛이 사는 맛.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할배가 광주까지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1학년 연동민이라고 합니다. 인생 사는 맛이 쓴 맛이라 하셨는데 그 쓴 맛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자, 중학교 1학년에 순박한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이 쓴 맛이 아닙니다. 미선. 쓴 맛도 인생의 사는 맛이라는 겁니다. 쓴 맛도 사는 맛이다. 오히려 사실은 쓴 맛이 진짜 사는 맛이더라. 살아보니까 그때는 죽을 지경이었죠. 쓴맛일 때는. 지나고 보니까 아, 그 쓴맛 드시게 내가 조금은 더 넓어지고 조금은 더 깊어졌구나. 아, 그게 내가 사는 맛을 정말 처음 느끼기 시작한 계기가 결국은 쓴 쪽이었구나. 내가 어머니라고 아는 사람한테서 뭐 태어났지? 아버지가 부자였다는데 내가 마주치고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난했지? 배가 고팠지? 그래서 좀 전쟁이 났지, 뭐 엉망이었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사는 거. 근데 또 형 믿고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형은 자살들렁.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국 이렇게 오는 용기에 다 근원이 된 겁니다. 배터리 전지에 충전한 겁니다. 쓴 맛이 사는 맛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덕입니다. 그 할머니들의 시시한 말이 나한테 아주 아름다운 19절로 된 것은 그런 용기덕입니다. 용기란 말이 거기 해당할 겁니다. 이른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할배.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의 KBS PD로 입사했는데요. 박정희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자 스스로 방송사를 떠났습니다. 아예 뽑은 목적이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텔레비 방송 계획을 가지고 뽑았다는 걸 들어간 다음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 앞잡이 안 하려고. 또 앞잡이 하다 보면 그거 거부하다 보면 사용당합니다. 사용 쪽으로까지 끌려갑니다. 점점. 그렇게 혼난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계속적으로 갈고지는 사람. 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을 바꾼 겁니다. 당시 할배의 나이가 26살. 강원도로 가서 아버지를 도와 탄광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곳이 할배가 경영했던 흥국 탄광 광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저 광부들. 여기가 이제 사택이지, 광부 사택.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0세대. 현재까지 남아있는 광부 사택입니다. 할배가 경영한 흥국 탄광은 한때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1,000명까지는 안 됐고, 1,000명은 안 되고 한 800명, 그저 한 1,000명 정도 했지. 광부들은 흥국 탄광이 매우 특별한 회사였다고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미 직원 전용 병원을 만들 정도로 복지 혜택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병원 자리고 후생 차원에 있었는 거지, 후생. 아, 직원들. 그렇지, 직원들 후생 차원에 병원이 부속 병원이 있었지. 그 정식으로 이제 의사도 있었고 보조 의사도 있었고 이제 간호원들하고 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흥국 탄광이 당시에 이제 그 가족들이 여기 오면 이제 무상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었지. 아, 광부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가족분들도? 그렇지. 가족하고 직원들하고 전부. 무상으로요? 네, 무상으로. 흥국 탄광 광부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경영자 최연국 할배는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사들 공급이 한 15,000원 정도 됐을 때, 15,000원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이제 흥국 탄광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저 월에 한 5천 원 정도 지원해 줬다고. 당시 5천 원이면 큰 돈. 아, 큰 돈이지. 지금 예를 들면은 한 3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저 이제 100만 원 정도 보조해 줬다시피 이제 그 정도 했죠. 특히 임금이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흥국탄광은 당시 아무나 입사할 수 없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광부들의 자부심도 높아서 지금까지 소모임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흥국탄광의 두툼했던 월급 봉투는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신화처럼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린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시절.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면 지금 애들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라 그러지. 나는 이제 그 갱내 타는 캐는 감독으로 이제 생활했는데 그 감독 봉급이 공무원 한 6배 되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한 달치가 15가 받는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달 봉급 가지고 말이지 동해 저 변두리 가면 땅을 최소도 10평 이상씩 샀어. 사업을 하면서도 최연국 할배는 민주화 운동 인사를 남몰래 도왔다고 하는데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민주운동 인사들은 수배와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장기 선생님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수배 1번이요. 그러니까 거물. 내가 전두환 정권 때 수배 1번이고 내 이 말 나를 엄청나게 찾았지. 여기 서울 시내 각 경찰서 단위에 장기표 말하자면 특수 조가 형성됐지. 국가보안법이 어떻고 뭐 내란죄가 어떻고 뭐 북한하고 어떻고 막 이래 겁을 지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혹시 자기한테 나타날까 싶어서 겁냈고. 최연국 선생이라면 그 살벌한 분위기에도 최연국 할배가 수배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 나만 숨겨준 게 아니고 아마 김지하 선생도 그 집에 좀 있었을 걸. 그러니까 나만 그분은 그런 데 대해서 괴이치 않는 분이에요. 뭐 숨겨주는 이런 거 뭐 잡혀가면 잡혀갔지 뭐 뭐 내가 뭐 사람 숨겨준 것밖에 없는데 뭐 너 할 때만 하라 이런 분이지. 난 내가 그렇다고 그래도 야 너도 괴롭고 나 그러고 딴 데가 봐라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최영국 선생은 그런 좀 대단한 거 담대하다고 그럴까 배심이라고 그럴까 아마 그런 거 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기도 한 분이 최연국 할배였습니다. 내가 언론계 평생에서 그 사람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말하자면 걸프렌드가 생겼다. 그러면 집 사줄 수 있지. 또 자기 동생이 어렵다고 집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좋고 그리고 자기가 믿을만하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집 사준 사람 못 봤어요. 그때 그것을 다른 데 투자를 했거나 굴렸으면 더 큰 돈이 벌렸을 텐데 그걸 내던졌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한 거죠. 그분들이 특별히 도와주신 분이 있나요?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부당한 남이 아플 때 내가 그들을 못 건드리면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고 소리는 질러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도우더라도 똑같은 현상이죠. 내가 오죽하면 함께 못 하더라도 호루라긴 불어라야. 같이 맞아 죽지 못 하더라도 호루라긴 불어야지. 그 사람들 바로 맞아 죽는 대로 막 가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도 못 하면 그건 사람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지요. 1970년대 들어 사업이 나날이 번창했는데요. 당시 최연국 할배는 돈 버는 재미에 중독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버는 것도 중독이 돼요? 완전 중독입니다. 아니라 그러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돈 쓰는 정도의 그거 가지고의 재미는 그건 재미축에 못 갑니다. 쓰는 것도 버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시작된 이듬해인 1973년.
최연국 할배는 모든 사업을 접었습니다. 실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입니다. 이거 더 벌면 앞잡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놈들하고 한패 안 하려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이 돈 버는 것에 재미와 돈 버는 것에 그 유혹에서 조금 더 갔다가는 도저히 나도 못 견디겠다는 그 마력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에는 분명히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력 속에서 벗어난 사람의 말은 낯설고 어려운 것 같고 그 마력에 마약에 다 빠진 놈들을 틈에서는 마약에 안 빠진 사람이 수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전혀 지금 세월이 그래도 좋아서 그냥 마력에는 안 빠지도록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준 덕에 내가 그만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급이라고 한다. 당시 이직금 명목으로 큰 목돈이 광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최연국 할배가 그동안 고생한 광부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인데요. 내가 그 당시에 퇴직금이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받는다는 건 한 3배 정도 줬어. 3배 정도. 퇴직금을 3배? 퇴직금을 회사가 넘어가는데 이직 수당을 해가지고 이직금이 별도로 이제 그거는 법에도 없는 거야. 그냥 맹그러가지고 준 거야. 애써 번 돈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들 궁금한 대목입니다. 큰 부를 지니셨는데도 그렇게 나눠줄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좀 전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 너 표현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약간 거북하게 됩니다. 모욕이 되고 내 게 아닌데 뭘 나눠줘요? 나눠주긴 남의 거 내가 다 차지하고 앉았다가 주인한테 들키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돌려준 겁니다. 나도 물론 악습이 들어서 나눠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야 없어지는 판인데 더 열심히 애써가지고 나와 함께 해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그런 큰 돈을 벌도록 열심히 일하게 만든 그 패들이 돌려주면 저한테 돌려주지 왜 맞던 사람한테 돌려주나 소리가 튀어나오면 야 못 돌려줍니다. 우리 가족이 어디를 돌려줘? 용감지 미쳐나가지고 또 못 돌려줍니다. 만화가 가리면 자살하는데 그건 의미 없게 돌려줘요. 못 돌려줍니다. 사람은 정말로 함께 한 겁니다. 버는 것도 함께 했지만 돌려주는 일도 그게 함께 했습니다. 최연국 할배가 사는 집은 43년 전 장인한테서 물려받은 건데요. 이 우리 집 이 담꼬라지 봐요. 이 동네에서 정릉 올라가는 길인데 네. 가장 험한 담입니다. 하도 구식 6.25 전쟁 담 같아가지고 대문도 7, 80년대 사용하던 구식입니다. 됐어요. 어디 계세요? 이게 아내나오 닮았다. 지금 이게 물치라면 자다가 날 거라기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집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내 책들이고 어르신 방인가요? 네, 내 책들이고. 집에는 책만 쌓여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할 당시 직원과 동료 몫을 챙겨주느라 정작 본인 몫은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그만둔 뒤에는 대학 교수였던 할매가 벌어오는 돈을 얻었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병원값 걱정 안 하고 다닌 거 그게 제일 부를 누린 내용이에요. 되게 부자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막 풍족하게 못 쓰셨나 봐요. 아니 풍족하게 그 시절에는 쓸 것도 없어. 뭐 그런 생활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집에 돈이 없었다는 거를. 아니요. 생활비를 이렇게 한 달치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용돈처럼 그냥 조금 주시고 그러지. 지금이 오히려 잘 살죠. 이렇게 늘어났어. 하긴 뭐 많고 뭐 아무도 없었어요. 아, 지금이 더 풍족한 건가요? 그럼. 아, 그럼요. 상관에서 버신 돈을 또 다 나눠주시고 막. 뭐 그런다는데 뭐 할 말도 없더라고요. 뭐 그러나 보다지. 서운하고 좀.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뭐 먹는 건 뭐 굶겠어요. 살아있는데 뭐. 아, 정말 안 그렇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예, 정말 한 마디 잔소리 안 했어. 아, 한 번도 그거 왜 그러느냐 이런 말. 예, 꼭 그래야 이제,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한 번 안 해. 그 많던 돈을 나눠주고 주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인생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거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합니다. 행복한 권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행복한 부자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부자가 행복하다는지 정말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과도한 부분은 절대로 그런 평범한 우애와 사랑과 다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그건 깊을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기적처럼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예를 모릅니다. 말은 그래도 돈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할배를 풍우나 채연국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풍우나 채연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주 뭐 안 듣던 소리야. 못마땅한 소리. 건달이 채연국이지. 그게 풍우나라는 말을 아주 나는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사장이라고 불리는 것만큼이나 풍우날 것도 없고 좀 건달이죠. 나는 근본 바란 것이 세상에서 건달이로 살길 바랐던 겁니다. 왜 건달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제가 좀 건달이거든. 남들한테 별로 지지받지 못하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인간. 건달이의 우리의 제1차 느낌은 그거는 실제는 그 사람은 자유로워서 아무도 못 가는 지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음악인입니다만은 그런 음악인을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을 건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세력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출세하려고 안 그러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그러거든. 좀 멋지게 사는 사람을. 그 정도가 내가 바라는 바지 뭐. 건달 채연국 할배가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할배는 양산에서 서울에 올 때마다 광화문에 들러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채연국 할배가 희생자들의 영전에 섰습니다. 할배는 모렴치한 어른들 때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특히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혹여라도 그래도 나 하나라도 함께한다는 게 아픔을 좀 걷어내는 일이 될까를 기도하는 셈이지.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에 소속된 노인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연세가 딱 어르신 연배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 자식들 막상 내 나이만큼도 되지도 않은 놈들이 맞아, 저래요. 예, 좀 약간 밑에 70 그죠? 예, 몇 살? 60, 70. 막 가도 뻔뻔해져가지고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경시대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자상하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사회. 여기 공작소에서. 아이 병기 그래도 돼. 나이. 그래 잠깐 들어왔다 가세요. 그럼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채연국 할배는 유족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자, 아침부터 엄마 부대, 아빠 부대 와가지고 근데 왜 4월 16일 날 애들 간 날 또 와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네. 내일부터 오던데. 그래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저희 욕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 왜 그럴까? 저건 정신병도 아니고 집단 정신병도 아닐 텐데. 악행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공감을 못, 그 사람들은 사실은 공감을 못해요. 그 뭐 마비 걸린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정말 남은 남이야. 자기하고 아무 상관 인간도 같이 아니야. 그 남 가슴 아픈 사람을 또 찌르는 짓인 걸 전혀 모릅니다. 짐작도 못해요. 이걸 인대로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인 이들이 거리에 나서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최연국 할배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저기 저 노인들을 똑바로 보라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그 세대가 그랬겠느냐는 걸 나는 얘기하는 거지. 그들을, 나도 그들에 속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들을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욕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 자들이 바로 못하게끔 젊은이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어디 늙어 빠져가지고 다 써가는 송장이 다 돼가는 인간들이 마음에도 든 것도 없고 대가리에 든 것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이미 오늘날 저런 늙은이 대소금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공꾸로 늙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닙니다. 늙을 때도 정말 부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부실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나의 역점이지 늙은이 탐해하는 내 역점은 아닙니다. 벨레도 찾아뵐 어른이 없다는 황당한 시대입니다. 최연국 할배,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남아주이소. 내가 일절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 꼬지라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장가를 위해 내가 하나 잘한 거. 사모님 어떠신지? 걔네 말은 거짓말하면 아무 소용 없어. 잘한지 모르겠는데 좀 후회는 안 Thank you.